싹 새벽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 한 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유명한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이 마태복음에는 일곱 개의 천국 비유가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비유는 천국의 서기관 비유로 전체를 정리하는 비유인데, 그래서 총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여덟 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우리는 네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는데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씨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예, 천국은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거기 이제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그리고 반응. 그래서 천국에 뿌려질 때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반응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이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물론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본질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곡이 다칠까봐 건드리지를 않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추수 때. 그래서 지금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은, 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현실에 대한 참 참담함, 한탄스러움을 보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 현실의 비관적인 현실의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알곡 신자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뭐냐? 예, 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추수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그 삶,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어떤 본질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랑 누룩 비유는 천국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게 커지는 외연적인 확장이라고 하면, 누룩 비유는 보이지 않잖아요. 뚜껑 닫아놓고 누룩이 쫙 퍼져가는데 보이지 않는데 내적인 세계가 성장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부족하게 시작했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먹을 것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았어요? 뭐 친구 때문에 가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의,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사회, 문화, 뭐 예술, 역사, 각종 교육, 매스미디어 이런 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됐죠. 내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을 이제 의미한다면, 이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내일 진주장사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가치. 다 팔아서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걸다 팔아 그걸 산다. 그 굉장히 기쁘죠. 우리 젊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죠. 네,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 이걸 세상 그 없어질 금은보화를 위해서 쫓아가다가 잡지도 못할 걸다 놓고 갈 걸, 헛된 것, 사라져버릴 것, 거기다 인생 다 쓰면, 야, 그럼 비참한 거죠. 나중에 돌아볼 때. 근데 그 발견한 보화를 향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영생 주님께 간다.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만큼 그렇게 해도, 몸이 만 개라도 더 해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우연성이에요. 천국을 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해요? 우연히. 천국이 내게 오는 거지. 아, 내가 발견을 하죠. 근데 발견되게 하는 거죠. 우연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풀 건데 이제 내일은 천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주장사는. 그러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걸 우연히 보는 거고요. 아, 이건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필연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연이에요. 이제 깨닫고 남은 필연인데 그 우연성에 대해서 이제 나눈다면 그 차이라는 거죠. 내일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그 천국은 추구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내일 진주장사 비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 월삭으로 오르신 모든 분들과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정말 이 기쁨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다 아니까 밭에 보물을 감췄는데 왜 감췄을까요? 이거부터 묻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보화는 왜 감춰졌을까? 이 보화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본질적으로는 이 복음이죠. 이 보화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일단 이게 이제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거니까 비유를. 근데 왜 감추어 뒀을까요? 밭에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는 왜 감추어 뒀을까? 2000년 전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귀한 보석이나 귀한 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은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할까? 그냥 놔두면 누가 가져가요? 강도나 뭐 도둑이나 와서 가져가죠. 다 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기 좋은 거 있는데 가져가죠. 그러니까 또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냥 막 전쟁이 그냥 수시로 나고 부족이 부족을 휩쓸고 가고 도시가 도시를 습격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던 터라 전쟁도 날 수 있고 강도와 도둑과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어디다 둘까 하다가 이 시대는 진짜로 이렇게 땅에다 묻어뒀답니다. 왜 요즘에도 어디 뭐 무슨 무밭을 캐다가 무슨 뭐 돈다발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검은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도 맡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땅에 묻어둔 게 발견된 거겠죠. 근데 이 시대는 은행 같은 게 뭐 시골에 무슨 은행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이제 땅에 감추어 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후계자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너무 어려서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부모는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 두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나 강도나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을 때 이 집의 자산들을 어떻게 전승을 할까,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땅에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어떻게든 알리겠죠. 예, 그래서 감추어 두게 된 겁니다. 이것은 비유죠. 전 지금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 신앙이 어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보물되고 보화되신 복음이 감춰진 거죠. 발견되길 기다리면서 감춰진 거죠. 제가 이게
언제 감춰졌습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감춰졌죠. 제가 늘 창세기 1장 2절, 1절 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은 헤븐이다.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다. 근데 이게 감춰진다.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1장 2절은 바로 땅 얘기로 나온다. 땅의 얘기를 한다. 하늘 얘기는 사라진다. 언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 그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감추어진, 이 바울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전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감추어졌냐? 인간의 계시적 연약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어려서 발견이 대회도 못 알아보니까 어려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비유적으로 이제 이것도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여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몽학 선생 비유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왜 주님이 창세전에 감춰졌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24절로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전에는 이게 개역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에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주인의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서 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다니거나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거나 이런 후견인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애가 크면 이 노예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이 노예가 이 집 주인 자녀의 주인인 거예요. 후견인인 거예요. 보호자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율법과 그다음에 복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인생들을 이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율법, 이게 율법이 노예인데 비유죠. 이걸 율법이 끌고 가게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복음이 오면 이 율법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요 얘기의 핵심이 아직 어려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려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감추어 두셨냐면 아직 어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날카로워서. 그래서 그 감추어 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시 계시는 뭐냐면 원시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인데 원시적인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초기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저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결국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임마누엘로 되죠. 처녀로 잉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면 그 처녀 잉태가 뭘 얘기해요? 성령 잉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저게 저렇게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사실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류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눈뜨질 못하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감추었냐? 마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 거기 35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제부터 감춰졌어요? 창세부터. 창세부터. 창세가 어떤 의미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거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7절을 보면 거기 보면 만세전에 감춰졌던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바울이 전부 바울이 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바울이 찬란하게 그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 보면 거기에 보면 예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춰졌어요? 영세전. 이거를 주님 이 바울이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하, 영세전에 감춰두셨구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감춰두셨구나. 그리고 그걸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감추어 두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이거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혹시 올려놨나요? 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감춰졌던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쁜 거야. 그 찬송하게 그 기쁨. 야,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한 평생 이 썩을 몸 위에서 배를 위해서 살다 갈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영생을 발견하고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의 세계로 가는 길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이렇게 새벽에 뛰어나와서 비 오는데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 아 참 좋죠? 아 이걸 발견한 이게 이제 우연인데 필연이죠. 주님은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전에. 아, 그러니까 이 스케일 보세요. 스케일. 바울이 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나. 어마어마한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이게 저는 창세전에 감춰졌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쪽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다는 아니고 일부를 찾았는데 감동적인 거 일부를 찾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났고? 아, 발견했잖아요. 감춰졌는데 발견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비밀, 이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래서 이 보화 대신 그분이 역사 속에 묻혀져 있었는데 언제 드러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코끼리 마치 코 설명하고 귀 설명하고 꼬리 설명하듯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일부분 조각조각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예, 마지막이었어요. 오셨을 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누가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에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체를 계시해버린 거예요. 본체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버린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이 시대 속에서 오셨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다 얘기를 해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이 희한한 상태에 손에 쥐어줘도 못 찾는 이 가치를 모르는. 근데 누구는 발견을 했어요. 아, 예.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발견을 해요. 노아 한번 볼까요? 예, 이때 참 망가진 시대였는데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한글 버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어 버전으로 봐야 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하였다. 뭐를? favor, 은혜, 예, 호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 호의를 발견했다.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발견하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이게 휩쓸려가면 아프리카 스프링폭스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 쫓아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영원영벌로 가는 건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발견했는지, 아, 참 너무 신묘막측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발견했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지? 날 뭘 보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예, 만남의 축복이고 발견의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만 베드로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아, 안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과 부모를 다 버리고 쫓습니다. 예, 발견하니까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비유로 말하면 가서 자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다 팔아서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예,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 생을
다 파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시간을, 이 새벽 시간을 파는 거예요. 예. 누구를 사기 위해서? 보아를 사기 위해서. 그 보아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누리고 찾기 위해서 이 시간을 파는 거죠. 아깝습니까? 어떻습니까? 100배 남는 장사, 1000배 남는 장사, 억만배 남는 장사. 우리 인생을 100년 사는 인생을 갖다 바쳤더니 영생을 줘버리시는 남는 장사. 아유, 이게 너무, 아,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월삭으로 8월을 시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 나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그래서 주님을 힘써 알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해요. 그렇게 사신 분들, 살아오신 분들 정말 복받은 거고,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다 전심으로 이 보화를 사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생을 산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생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소덕영 안수집사님 이제 이 인공 이 호흡기를 풀었습니다. 지금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기 도움 주는 것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힘주셔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은혜 중에 다 다음 세대들 이제 여름 캠프가 마쳤는데 8월 14, 15, 16 2박 3일 동안 이제 청년들 남았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성령의 강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밭에감 주인 보화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화를 가슴에 품고 나누고 전하고 누리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